안녕하세요. 널스 올리게 권지은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3T 디바이드 3PC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마 현직 간호사분들은 다 아실 거고, 간호사가 아닌 분들은 무슨 암호인가?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임상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이런 약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의학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입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선배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선배들이 입사할 신규 간호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선배 간호사로 가서 예비 간호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선생님께서 입사하기 전에 뭘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뭘 공부해오면 도움이 될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나 의학 용어를 알고 오시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오더라도 막상 입사를 하시면 실제 일을 하면서 배울 내용들도 매우 많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도 역시나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리 익숙해지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경구약 복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경구약은 먹는 약을 말하는데 약을 먹는 시간이나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약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타다 먹을 때 약사님이 하루 세번 드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이렇게 복용하겠죠? 그런 것들을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는 다 말하기엔 너무 길어서 처방 전에는 TID라고 표현합니다. TID는 테르인 다이의 약자인데 라틴어예요. 학생 때 배운 기억이 나시죠? 이처럼 의학 용어에는 라틴어를 기초로 한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학생 때 이런 용어들을 외울 때제 주변에서는 라틴어의 어근이나 어미 같은 걸 공부해서 용어를 외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원을 알고 외우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지만 굳이 그런 걸 모르시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말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어서 하루에 두번 먹는 경우는 BID라고 하고 아침 식후, 저녁 식후에 복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먹을 경우도 있는데요. QD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한번 먹는 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보통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네번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취침 전에 복용을 하고, 용어로는 QID라고 합니다. 그런데 QD, BID, TID, QID는 꼭약 먹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횟수 개념으로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 처방이 드레싱 BID로 합니다. 라고 한다면 소독을 하루에 두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 샵 표시를 아시나요? 인스타그램에서 태그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죠? 보통 샵이라고 하지만 임상에서는 디바이드라고 읽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나누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바이드와 같이 자주 나오는 게 PC예요. PC의 의미는 식후 30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3PC라는 의미는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30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T 디바이드 3PC라고 처방이 난다면 세 알을 세 번에 나눠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하나는 아침 식후 30분, 하나는 점심 식후 30분, 나머지 하나는 저녁 식후 3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4T 디바이드 2PC는 어떻게 먹을까요? 네 알을 하루 두 번에 걸쳐 먹으라는 의미거든요. 두 알은 아침 식후 30분, 나머지 두 알은 저녁 식후 30분이 되겠죠?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으로 볼 용어는 팔로업인데요. 이건 팔로업의 줄임말입니다. 팔로업은 추적 조사를 하다,
즉 정기적으로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학생 때 병원 실습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팔로우, 팔로우 이러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팔로우가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호사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팔로우를 말할 때면 그때 생각이 난답니다. 임상에서는 이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 의사의 지시 처방이 랩 TID로 팔로우합니다 라고 한다면 피검사를 하루에 3번 지속하겠다. 피검사를 하루 3번 함으로써 계속 상태를 관찰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팔로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용어는요. 보통 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수처한다 라는 건데 바로 봉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 날카로운 곳에 다쳐서 살이 찢어지는 경우, 살이 꿰매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스티치 아웃인데, 즉, 봉합한 실을 제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수처할 때 실을 사용하고 열흘에서 2주 뒤에 실이 아물게 되면 스티치 아웃을 하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용어는요. 프리오피, 포스트오피라는 용어인데요. 프리오퍼레이션, 포스트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수술 전, 수술 후라는 뜻입니다. 프리라는 뜻이 이전이라는 의미고 포스트라는 의미는 후입니다. 우리가 영상 미리 보기 같은 걸 프리뷰, 야구에서는 포스트 시즌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리오피로 관장합니다라는 의사의 지시 처방이 나오면 아, 수술 전에 관장을 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포스트오피로 엑스레이 팔로우합니다 라고 처방이 난다면, 아, 수술 끝나고 엑스레이 찍으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용어는요, 폴리 트레이닝입니다. 먼저 폴리는 폴리카테터, 즉, 소변줄을 의미하는데요. 소변줄 트레이닝이 뭔가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소변 참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줄을 꽂고 계신 환자분들의 소변줄을 뺄때 갑자기 확 빼버리면 안 돼요. 소변줄을 오래 꽂고 있으면 방광의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소변줄을 빼고도 소변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폴리를 빼기 전에 소변줄을 잠그고 소변 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요일을 느끼는지 연습하는 건데 이것을 폴리 트레이닝 한다라고 해요. 다음 용어는 해모박 JP입니다.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부위 안에 고인피를 빼내기 위해 배액관을 가져와요. 대표적으로 해모박 JP가 있는데 모양은 이렇습니다. 주치의가 지시 처방으로 JP 네거티브 프레셔로 걸어주세요 라고 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JP라는 배액관에 음압을 걸어달라는 뜻이거든요. 음압을 걸어 몸 안에 고인피를 압력차로 인해 빨리 빼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주변에 진물이 흐르는 경우 우징됐다 또는 피가 나는 경우 블리딩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우징되고 블리딩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심할 경우 주치의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용어는 L튜브 리거지하다인데요. 환자는 상태에 따라 씹거나 삼키는데 문제가 있어 입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콧줄을 통해 영양 공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때 그 콧줄을 L튜브라고 하는데 환자가 입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닌 L튜브에 영양제를 넣어서 식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L튜브 리거즈라는 것은 이 L튜브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역류시키는 걸 말해요. 리거즈라는 의미가 역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리거즈를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L튜브를 통해 영양 공급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들어간 영양제가 소화가 다 되었는지 소화 상태를 확인하고 위에 잘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L튜브가 위에 잘 위치해야 되는데 고정되지 않아 폐 쪽으로 새게 되면 폐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주사기로 L튜브를 리거즈해서 역류되어 나오는 양이 없으면 소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 식사를 투여하게 된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실제로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려주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입사 전에는 몰랐고 모든 것들이 새로웠어요. 아마 입사를 앞둔 신규 간호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신규 시절을 겪었었는데, 이런 임상 용어나 의학 용어를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준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안녕!